네, 이번 시간에는 비선형 구조의 탐색과 그래프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비선형 구조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래프의 구조의 표현과 저장 방법을 이해한다입니다. 비선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번째 원소를 탐색한 다음 그 원소와 연결된 다른 원소들을 탐색하려고 할 때, 다음에 탐색할 수 있는 원소가 여러 개 존재하는 구조가 바로 비선형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선형 구조와 다르게 어떤 원소에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트리나 그래프 형태의 자료로 구성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트리나 그래프 형태의 모든 정점, 값과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을 비선형 구조의 탐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구조는 탐색해야 될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인 경우에 어떤 순서로 방문해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택이나 큐와 같은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탐색할 방법과 순서를 저장하거나 만들어서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선형 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트리와 그래프입니다. 이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정점 또는 노드, 즉 버텍스와 노드라고 부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사이의 선들을 간선 또는 링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간선들은 화살표의 유무에 따라 양방향, 단방향으로 표현되고, 간선들은 어떤 가중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 B, C, D, E는 정점을 의미하며 각 정점 간에 연결된 것들은 간선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방향 간선이고, 화살표가 없거나 양쪽으로 된 것들은 양방향 간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이에는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가중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구조를 탐색할 때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정점 S에서 다른 정점 T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S에서 T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간선들의 순서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경로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길찾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비선형 구조를 탐색해 갈 때는 어떤 순간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걸 회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로는 그 경로에 순환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선형 구조를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간선을 루프 또는 자기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동일한 다른 정점과 여러 간선이 연결되는 경우, 자, 그림과 같이 요정점에서 요정점까지 여러 개의 간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멀티엣지 또는 다정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구현이 되었을 때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들로 연결되는 모든 간선의 수를 디그리, 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독립적인 정점은 차수가 0이고, 이와 같이 양쪽으로 연결된 거는 차수가 2이고, 이것과 같이 네 군데로 연결된 경우에는 차수를 4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표현은 실제 세상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서도 매우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비선형 구조인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정점들의 연결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배열 구조를 사용하는 인접행렬 방법이 있고, 또는 각 정점들의 연결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 구조를 사용하는 인접 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문제에서 주어지는 방법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갖다가
입력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정점 사이의 연결관계와 가중치가 순서대로 입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2번 정점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고 그 가중치가 47이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2번과 5번의 연결관계가 있고 그 사이의 가중치가 124이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선형 구조의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가중치까지 표현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구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배열 구조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정점 사이의 관계들을 2차원 형태의 배열에 집어넣고 연결 관계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자, 1번과 2번의 연결 관계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과 1번의 연결 관계. 자, 이렇게 대칭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만약에 가중치까지 입력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배열 구조에 1번, 2번이 연결되는 가중치, 2번, 1번이 연결되는 가중치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와 연결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래프 구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인접행렬 형태로 저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100개의 정점을 서로 연결시킨다고 하고, 자, 이랬을 때에 2차원 배열 안에다가 그 연결관계와 A에서 B와 웨이트를 갖다가 값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 모두 연결되는 형태로 되고, 만약에 어느 한쪽 방향만 입력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만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배열의 형태로 인접행렬을 구성하여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다면, 어떤 정점 사이에 연결된 다른 정점들만 리스트, 연결 리스트 형태로 연결하여 구현하는 그래프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다시 B에서 D가 연결되어 있고, 자, 마찬가지로 B에서 A가 연결되어 있고, A에선 또 다른 곳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 같이 어떤 정점에서 연결된 다른 정점들만 리스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구조체를 포인터와 구조체를 이용해서 링크, 리스트, 노드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보올림피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STL 라이브러리에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벡터를 선언하고 정수값이 들어가는 벡터를 선언하고 그 안에 연결관계들을 푸시백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백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자, 1이 있을 때 푸시백 2를 하게 되면 2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시 3을 넣게 되면 3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때 그 연결관계와 가중치들을 갖다가 노드의 번호와 가중치들을 서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 리스트로 했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인접 행렬보다 탐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두 정점의 관계들을 모두 저장하는데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모두 저장해 줘야 하고, 한편으로 모든 연결관계들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공간을 모두 탐색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연결된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연결된 순서들을 따라가면서 탐색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탐색에 필요한 그 계산들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인접 행렬의 경우에는 비고의 v 곱하기 2 정도,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비고의 v 더하기 2 정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선형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비선형 구조는 어떤 데이터에 연결되어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두개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이용한 인접 행렬 방법이나 리스트 벡터 등을 이용한 인접 리스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트리 구조는 1차원 배열에 순서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은 이진 트리가 있을 때 루트의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는 1차원 배열산에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어떤 트리의 노드의 번호가 n번일 때 왼쪽 노드는 2 곱하기 n번, 오른쪽 노드는 2 곱하기 n 플러스 1만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